제가 오늘 9월 23일 월요일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알테오젠, 최근 돌파알음이 나오다 단계적으로 늘린 만큼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될지와 이러한 방향성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려 되는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의 실탄 4,500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알테오젠의 현 위치 지금 어느 구간에 자리에 있죠? 추세 상단 구간을 완전히 돌파한 오버슈팅 구간에 자리해 있습니다. 즉, 현 위치는 과매수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과매수 구간에서는 어떤 게 발생되어 투자 경고가 먼저 지정되고, 이후에 거래 정지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현 위치는 오버슈팅 구간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점 대비 이격률이 크게 벌어졌으며,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끝나는 자리, 현 위치는 고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력이 나왔을 땐 거래 정지로 이어질 수 있고, 거래 정지가 된 이후에도 다시 한번 돌파력이 나왔을 땐 이제는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며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선 지난 금요일에 종가인 363,500원을 돌파할 경우 거래 정지로 이어질 것이며, 만약 거래 정지로 이어진다면 여태까지 몰렸던 수급들이 단기적으로는 죽을 수 있다.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즉, 현 위치 조만간 거래 정지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인지하고 있었던 알테오젠의 ALT69, 이 신의약품이 앞으로 12조 원 가량의 매출을 장악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현 위치까지의 돌파름을 이미 이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12조 가량의 미래 매출은 이미 현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다. 이점 또한 분명히 인지하셔야 돼요. 즉, 현 위치는 저점 대비 이격률이 크게 벌어졌으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야 앞으로 장기적인 하락 추세, 여태까지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폭락흐름을 피해갈 수 있는 자리인데, 물론 앞으로 폭락흐름이 나온다 한들 한 번에 폭락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반등 흐름이 동반되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죠?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물량이 조만간 앞으로의 고점에서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으며,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까지 나와주며 하락 장악형의 캔들 모양이 나온다면 여태까지 기대감으로 올라왔더니 상승분을 한 번에 반납하는 하락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2차전지의 대장 종목 금양 또한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위치에서 저점 대비 20배 이상 올랐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지며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강하게 올라왔던 만큼 앞으로의 하락폭도 강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까지의 실적만 바라본다면 현 위치는 고평가되어 있는 자리며, 미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현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눌림목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며 신고가 랠리가 이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머리에서 매도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무릎에 서서 어깨에 매도를 하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름이 났을 때 분할 매도 타점을 확실하게 잡아가야 장기적인 폭락 흐름을 피해갈 수 있다. 앞으로 알테오젠의 매도가는 제가 어떻게 잡아야 된다 했어요? 첫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물량이 어디에서 개인들에게 떠넘기시는지, 두 번째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이 어느 구간에서 나오며 앞으로 장기적인 하락 추세의 시발점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여태까지의 돌파름을 이끌었던 이 신의약품 ALT69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에서 꺼지며 어디에서 재료가 선물되는지, 이세 가지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하며 앞으로 알테오젠의 정확한 매도가를 확실하게 잡아가야 된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땐현 위치 거래 정지에 대한 불안감이 앞으로 추세의 하단 구간인 30만 원 분까지 시세를 잠시 눌렀다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낼수 있지만, 이제는 매도 타이밍을 확실하게 잡아가야 세력들에게 빨래질 당하지 않는 이러한 매매를 완성할 수 있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추세 상단 구간을 완전히 돌파한 오버슈팅 구간,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을 때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노리고 단타로 물량이 들어왔다가 어떻게 되죠? 여태까지 물량을 매집했던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며 강한 폭락 흐름이 나왔을 때 매도도 못하고 손절도 못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정통으로 맞으며 존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세력은 언제나 매집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신규로 들어오고 있을 땐 저점에서 매집했던 물량들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 이 대한민국 시장의 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알테우션 보유자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라 했어요? 지금 당장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1번으로 알테, 알테라고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 앞으로 알테오진의 정확한 매도가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잡아드릴 예정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의 정확한 매도 전략,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림이 났을 때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만약 거래 정지가 된 이후 단기적인 눌림목이 확대되며 추세 하단 구간까지 완전히 이탈하는 흐름을 보였을 땐 이때 또한 실시간으로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리니 어떻게 하라 했어요? 지금 당장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1번으로 알테, 알테라고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림이 났을 때 정확한 매도가 실시간으로 문자로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1 1번으로 알테,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보내시면 돼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라고 알테오진의 앞으로의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 지금 당장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1번으로 알테라고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마지막 돌파름 나오고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면 지난 고가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해 여태까지 보고 있던 수익 한 번에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쉽게 갈수 있는 길 어렵게 갈 생각하지 마시고 알테오진의 정확한 매도가와 함께 알테오진의 정확한 대응 전략 재료, 앞으로 신규 의약품은 어떤 식으로 매출을 증폭시킬 수 있는지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이 PPT 자료까지 모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알테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1 1번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가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들은 두산업특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